지금은 좀, 네, 좀 괜찮네. 아까 낮에 할 때는 제가 좀 피곤했거든요. 낮에는 좀 피곤했거든. 제가 오늘 잠깐 낮방송을 켠 적이 있죠. 잠깐 낮방송을 켰는데. 잠깐만. 이거를. 자, 오늘 약간 얘기가 좀 길어요. 얘가 좀 살짝 길어가지고. 아, 근데 분량은 어떻게 조절할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번에 그 준비한 얘기는 이제 그 선비 이야기인데, 그 일단 오늘은 선비 이야기 역사편이에요. 그렇고. 오늘은 역사편. 오늘은 선비 이야기 역사편이고, 그 이번 주에는 그 아니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그거를 할 거예요. 그 이제 그 선비 이야기 지리편을 할 거예요. 잠깐만. MCN 회사 대표인가 이 사람? 잠깐만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한 방금 몇분 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선비 역사편. 선비 역사편을 할 거고, 그 금요일에는 이제 선비의 고장, 그 그런 안동 이야기, 뭐 이런 거할 거예요. 아, 축구 졌다고?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뭐 그쵸, 한 번쯤은 져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 지금 그 23세 팀은 지금 신태용 감독이 맡던 그 팀은 아니죠. 자, 그렇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선비 이야기 여기서, 네, 그 나오는 건데, 뭐냐 이제 그 선비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솔직히 저 그거 얘기도 있어요. 그 십선비도 있어요. 그 그래서 선비, 이 선비라는 단어의 뜻은 일단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이에요. 조선시대 지식인들을 선비라고 불러요. 선비인데, 이 선비사자, 응? 선비사자 이거 있는데, 그 본래는 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 선비예요. 그리고 이 신분의 차이하고 관계가 없이 도덕적이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머리에 든게좀 있고 도덕적이다, 그런 사람들을 선비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고려시대 말기 때부터 이 선비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야. 그 전까지 고려는 문벌 귀족 사회였어요. 문벌 귀족 사회였다가 이제 무시 그 무인 시대가 되고, 그 무신 정권 그 시대가 되고, 이제 그렇게 갔다가 그 고려시대 말기에 등장했던 신진사대부 세력이 이 조선을 세우는데 사장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신진사대부도 좀 나뉘어요. 훈구하고 사림하고. 사림은 이제 좀그
뭔가 좀 사상적인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고, 훈구는 약간 좀그 정책, 실용적인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선비들을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들이다 라고 해석을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 양반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선비는 점차 양반 계급을 의미를 하게 되죠. 고려는 오히려 유교적 선비가 좀 적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려는 물론 이제 과거 시험을 위해서는 유학을 공부를 했지만,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어요.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고, 그리고 그 조선시대는 이제 아무래도 명나라 제도를 좀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약간 보편적 계층 전통 뭐 이런 걸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선비는 그러면 벼슬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하는데요, 벼슬 해도 돼요. 잠깐만, 이거 모니터 좀 게임 모드 그냥 해제하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선 조선시대에는 그 선비라 함은 사회적인 지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그런 사회적 지도층 역할을 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양반 중에서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선비라고 불러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현대 속에서 선비 이미지 하면 진짜 그런 놀고 먹는 백수라는 인식은 없잖아. 그런 인식은 없잖아. 그리고 평생 공부한 계층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럽엔 이제 기사도 정신이 있죠. 그 롤랑의 노래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요. 뭐 주인을 섬기고 뭐그 사무라이들. 그리고 뭐그 대결에서 지면 그 할복, 그 할복하는 그 정신 있잖아. 그 사무라이 정신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성인의 뭔가 덕목, 그런 게 선비 정신이에요. 사실 그 선비의 배반이라고 그 내가 아는 선생님이 썼던 책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알라딘에 팔았지. 그 나중에 뭐 학교에서 나 찾아주지도 않는데 뭐 내가 뭐 하게, 뭐 그렇게 집착을 하겠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한자로요, 선비 사자. 그 여러분들 그 장기 둘때 보면요, 그 초하고 한그 왕알 있잖아. 그왕 옆에 선비 둘 있잖아요. 선비사. 그 그래서 초하고 한하고 사는 그 중앙 본진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 여러분들 그 장기들 때그 보면 알잖아. 근데 그런 이제 사는요, 춘추 전국 시대에 군주나 귀족에게 고용된 관료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선비는 조정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전시에 장수가 돼서 싸우는 등 문무의 구분이 없죠. 춘추 전국 시대는 그냥 나라 자체가 계속 그 죽어 그 뭐냐 피 터져라 싸우는 시대니까. 그리고요, 고려 시대만 해도요, 딱히 문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고려 시대에도요, 그 전쟁은 물론 무신들이 있지만요, 장군들이 있지만 전쟁에 치르는 지휘관들은 문신이었어요. 지휘관들은 문신이었어요. 강감찬 문신이었고, 윤관 문신이었고,
김부식 문신이었어요. 척중경은 아니에요. 그 윤관의 그 윤관의 부관이었던 척중경은 무신이에요. 그 그런데 이제 싸움이 잦던 시대가 끝나. 전쟁 시대가 끝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고려사만 해봐도요. 고려사는 일단은 건국 초부터 후삼국 시대 전쟁, 그리고 고려 전기에는 거란과 전쟁,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몽골의 전쟁이 있었어요. 한 그 중기에는 그 이제 윤관의 그 동북구성 그 원정 전쟁이 있었고, 안에서 이제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무신정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에는 그 몽골과 전쟁을 했죠. 몽골과 전쟁했고 왜구하고 전쟁. 하여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 들어가서 조선 고려말 여말선초 때 그렇게 왜구하고 좀 싸우고 나서, 그리고 여진 그 사군육진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없다가 한동안 없다가 이제 그 야인들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인들이 좀 쳐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또 전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전쟁이 없다가 이제 조선 말기에 이제 그런 양요가 막 일어나죠. 각종 뭐 난리가 일어나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문무의 구분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 선비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요. 이순신도 어떻게 보면 좀 선비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이에요. 이순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죽을 때까지 난중에 얘기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요, 이순신도 그 무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 지방관리, 지방현감, 군수 이런 거 맡은 적이 있어요. 지방관, 지방행정관을 맡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관도 맡았었고, 그리고 사실 이순신도 원래 어릴 때 학문을 주로 익히다가 그 이제 좀 남쪽에서 피난 온 그 사람들을 보고 계기가 돼가지고 장군이 되겠다, 병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장군이라고 해서 글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연개소문이 뭐 김해병서를 썼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물론 그 김해병서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뭐 알 길은 없지만, 그렇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사실 양반이라고 계급이 있지 않았어요. 계급 명칭이 아니에요. 양반은 원래 양인하고 천인, 양천제였어요. 양천제였는데, 그래서 천인이 아니면 누구나 과거의 응시에서 벼슬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인이 이제 양반하고 상민, 중인, 양반, 중인, 상민 뭐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나뉘어지게 된 계기는 일단 사대부들은 땅을 받아요. 그 과전법 있잖아. 고려 말 때부터 시행됐던 이 과전법으로 인해서요. 고려 말 그 이제 과전법으로 토지를 지급을 받아요. 그 토지를 지급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없었어요. 심지어 수조권도 있어. 수조권도 있어서 진짜 그런 경제적 부담 없이 자기들이 일을 안 해도 돼요. 사람을 부려 먹어도 돼.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중인들,
뭐 상업, 상공업 뭐 이런 거에 그 종사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냐, 뭐 장사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돈좀 만지는 중인들이 있었고, 그 이제 상민, 이 상민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무하고 농사짓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민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이 양반들이 좀그 뭐냐, 이 상민들을 조금 그 뭐냐 낮게 이 부른 말이 이런 쌍놈의 새끼 뭐 이런 거, 그런 말 되게 잘 쓰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신분이 분화가 돼요. 그래서 선비들은 뭐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 그리고 그 논리하고 이치를 다루는 연구, 연구를 하는데 그냥 혼자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선비들은 가끔씩 교류를 해요. 교류를 하고 만나서 토론을 해. 서로 편지 쓰면서 토론하고요. 막 서로 책도 써서 보내. 그런 식으로 진리를 탐구를 해요. 그런 게 선비였어.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그런 중대사를 결정하고 뭐 그럴 때도요, 해법을 찾는 사람들, 것도 선비의 역할이었어요. 선비들이 아무래도 관직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제 제도화돼서 나타난 그것이 홍문관이었죠. 그 집현전, 그 왕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경연이었어요. 경연이었고, 그리고 세자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은 서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무술 중에서도요, 이 활쏘기가요, 활쏘기가 교양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의병도요, 사실 선비 계층에서 다 일으킨 거예요.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그한 거지. 그러니까 물론 뭐 무인들이 뭐칼 잡고 싸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모으고 지휘를 하고 이런 이끄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선비들이 잘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하는 게 좋았다 이거죠. 그런데 2015년에 이제 사실 이 선비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죠. 십선비. 이 십선비가 이제 좀그문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선비라는 단어의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현재 인터넷 전반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쓰이고 있는 신조어가 그 십선비라고 하는데, 현대 기준으로 볼때 그런 격식을 엄청나게 차리고 있던 그런 조선시대의 지식계층이었던 그 선비에서 따온 용어가 바로 요 십선비예요. 자, 그래서 이 동의어로는요, 훈장질한다, 누구 가르치려 든다, 그런 거를 십선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스갯소리를 캐물어서 약간 그 궁예처럼 막 관심법 같이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도의에서 벗어난 그런 관념을 그냥 혼자서 외쳐.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을 갖고 그냥 각종 뭐 비방을 하든 욕설을 하고, 하여간 그런 또 이제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런 남들까지 뭐 갱생과 계도의 의지가 없다 하면서 싸잡아서 혐오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욕설이 십선비예요. 그리고 이제 실상에서는 뭐 각종 패들이, 고인들이 뭐 욕설 뭐 이런 걸 지적한 사람들한테 적반하장식으로 갖다가 붙이는 뭐 사람들을 십선비라고 하죠. 그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요, 사실 자기가 잘못한 짓을 해놓고 이제 또 욕먹기 싫으니까 별다른 논리도 없이 막 그냥 계속 욕만 해. 그 욕으로 틀어박든지, 아니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 비하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또 십삼비라고 불러요.
사실 13비 표현이 생긴 이유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요, 장난에 장난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고 말하는 건데, 선비라고 이그 13비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그런 고지식하고 그런 꽉 막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13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근데 물론 장난을 심하게 치면 그건 문제죠. 하지만 사실 이제 좀 사회에서 좀 뭐냐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장난은 어느 정도 좀 재미로 넘어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괴롭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장난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남들에게는 장난으로 보이지만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괴롭힘 당하는 거거든. 나도 이제 괴롭힘 당해봐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 지나치게 착하고 정의만 강조해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 캐릭터거든. 그럼 바람 캐릭터들도 그런 선비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선비질이다. 약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하여간 그래서 십선비라는 말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실 이제 선비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이제 그 들어온 말이지만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요. 자, 선비들은 그러니까 혼자서 그 뭐냐 진짜 연구에 매진하면서 또 사회에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고구려 고국천황 산상왕 시대까지 올라가요. 그때까지 가면요, 을파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을파소, 그 진대법 시행했던 그 을파소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 할아버지 될 때까지 진짜 혼자 조용히 살면서 밥 깔고 살고 있었어. 혼자 이렇게 밥 깔고 살고 있었는데 인제 추천전형으로 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제 고국천황이 각 지역의 인재들 천거를 해라, 5부에서 천거해라 했는데, 원래는 그 동부에 어떤 사람이 그 국상 후보다, 재상감이다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걔를 데려왔어. 근데 막상 그 국상으로 그 추천받은 사람은 "배하, 소신은 아니옵니다. 그 좌물촌에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등용하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일단은 이제 일단 막상 그 국상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서 한번 중후에 대부를 시켜볼 테니까 해봐라 했는데, 이제 그 을파소는 이제 그 자리로는 자기의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은 뭐 늙어서 뭐 힘듭니다. 젊은 사람은 등용하시옵소서" 하고 물러나려고 했더니 고국천황이 "혹시 그대 그 자리로는 부족한 건 능력을 펼치기에 약간 제한적인가?"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 국상해." 그래서 이제 국상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을파소는요,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살고 때를 만나면 나와서 벼슬을 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이에요. 소수림왕은 그 전진의 제도를 본받아서 태학을 세우고,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립대학이에요, 태학은. 그리고 그 유교 이념을 교육하면서 선비들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고구려 선비의 개념은 신분보다는 인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학에선 태학 박사 제도를 둬 가지고 그런 인재를 가르쳐요. 태학 박사 이문진. 그래서 그런 경전과 관련된 전문 지식인들을 키우는 곳이 학문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도 태학을 세우고 신라는 국학을 세우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학교를 세워서 그런 인재를 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로 가면, 그리고 신라는 또그 약간 확대가 돼서 이제 화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는 그런 성종 시대에 개경에는 국자감에서 치료하고요. 그리고 지방의 12목에는 박사를 둬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의 대학자 안향이 그 몽골 원나라에 갔다 와서 주자학을 도입을 해요. 물론 주자학은 원나라 학문이 아니고 그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주희의 학문을 그 가져온 거라고 해가지고 그 주자라고 불러요. 주자학. 그래서 부르는데 약간 그 도학 관련 이념이 있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이제 장학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고 진짜 고려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해요. 이 성리학이 진짜 조선시대엔 거의 뭐 성리학 교리는 거의 절대적이다. 성리학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중국 명나라 내에서는 막 양명학이 발달을 하는데 오히려 그 조선에서는요 그 양명학을 탄압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영향은 이렇게 청나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양명학을 탄압을 해요. 그렇고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그런 유교 이념이 있어요. 그 국가 통치 원리가 되면서 선비들은 그 이념에 관한 교육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비들이요 되게 그런 정몽주를 추종을 하는데, 사실 정몽주 하면요 조선의 건국 초에는 완전 역적이에요. 그 이성계의 그 조선 개국에 반대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뭐 임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쓰랴 하면서 그렇게 그 단심가를 불렀던 그 정몽주예요. 그런 정몽주가 결국 선죽교에서 이제 이방원한테 피살이 되고, 이방원한테 피살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몽주에 대해서는 사실 복권이 안 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선비들은요, 그렇게 절개를 잃지 않았던 정몽주를 추종을 해요. 그리고 정몽주의 제자인 길제는요, 조선 왕조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벼슬에 나가질 않아요. 정몽주의 제자도. 그래서 이 건국기에 혁명 세력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정도전 남은 조준 이런 사람들이 그 훈구예요. 물론 그들 사이에서도 이제 정도전파하고 그 조준파로 나뉘어요. 조준은 이제 방원한테 협력하지. 애간 그렇게 했는데, 조선 건국기의 문발을 이룬 사람들은 훈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세종시대 때 다양한 학문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되게 신기술도 막 받아들이죠. 또그 장영실이 막 여러 가지 뭐 발명도 해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정몽주 길제의 학통은 살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좀 사화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조선은 결국 선비들의 사위가 됐죠. 선비들의 사위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사화예요. 자, 무오사화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요소가 좀 여러 가지예요. 이제 왕권 강화 문제도 있고 왕권과 신권의 대립도 있었고,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인 세조를 싸잡아서 디스한 그 조이제문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조선의 집권 세력은 진짜 그 세조가 왕에 오르는데 공을 세웠던 그 계유정난 그 공신들이 있었어요. 계유정난 공신들 뭐 신숙주라든지 한명회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압구정 한명회. 그러다 이제 그 성종 때 한명회가 죽어요. 한명회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이시해난을 그 진압했던 공신들도 죽어요. 그 공신들은 왜 죽냐면 유자광 등과 이제 대립을 해요. 진짜 훈구들하고 대립을 해. 그래서 이제 남이가 죽어요. 남이는 근데 죽을 때그 역시 이시해난 진압한 공신이었던 강순하고 싸잡아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죽어요. 남인은 이제 그 태종의 외손자거든요. 태종의 외손자고. 그래서 친척이죠. 그래서 남인은 그 20대에 이제 병조판서가 돼요. 그러다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강순, 남이 등이 죽고요. 이제 성종 때, 진짜 그 세조가 즉위하는데 그 공을 세웠던 그 이제 공신들이 성종 때는 원로 대신이 돼요. 원로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원로 대신이 되니까 뭐 한명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예종하고 성종한테 자기의 딸을 보내요. 막 왕가하고 사돈을 맺어요, 한 명에는. 그 정도로 그건 영향력이 이제 크고요. 되게 그 훈구들 중에서도 또 이제 나중에 신수근은 그 연산군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연산군의 아들. 그러니까 세자한테 신수근이 자기의 딸을 세자빈으로 들어요. 세자비로. 하지만 폐위되죠. 중종반정 때 세자도 폐세자 되고 그 신수근의 딸도 폐비신씨가 돼요. 폐비가 돼요, 아예. 그렇고요. 아니다, 연산군의 그 부인인가? 그 폐비가?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폐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연산군 시대 때요. 당연히 그 성종실록을 쓰겠죠. 연산군이 즉위를 하고 나서. 원래 그 조선왕조실록은요. 그 왕의 그런 행적들을요. 사관이 두 명이서 교대로 써가요. 그 사관 두 명이 교대로 그 왕실의 행적을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을 하고 해당 왕이 죽어요. 해당 왕이 죽으면 네, 블랙핑크 언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해당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행적들을 싹다 모아요. 싹다 모아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엮는 거예요. 물론 옛날 책으로 그막줄 묶고 막 이런 걸로 한 권에 다 묶여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대학의 도서관 가면요, 각 왕조 그 실록들이요. 진짜 그냥 재위 연도가 짧은 왕은 한 권이면 끝나는데 한몇 권짜리로 된그 왕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고요. 태조실록은 있는데
정종 실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태조 실록에서 바로 태종 실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태종 실록에서는 바로 세종 실록으로 넘어가요. 그 이유가 그 태조가 그 정종한테 왕위를 물려준 게 죽어서 물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왕자의 난을 겪고 나서 더 왕하기가 싫어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종은 실록이 없어요. 정종은 실록이 없어요. 아예 그 정종도 자기가 이제 선위를 하고 그 이제 동생이 태종이 되니까 근데 태종이 왕이 될 때까지 태조가 안 죽은 거야. 그래서 그 태조 실록은 계속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조가 죽고 나서 그런 태조대의 기록을 모아서 이제 태조실록을 편찬한 거고, 그래서 태종실록도요, 세종 4년까지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록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 이후 그 조선이 그 이제 정종도 세종 때 죽거든요. 그 태조, 정종, 태종 이세명 모두 내 네, 모범생이 맞아요. 태조, 정종, 세종, 태종 모두 그 죽기 전에 왕위를 미리 그 물려주는 왕들이에요. 근데 그 왕들 이후로 조선은요, 태종이 물러난 이후 이제 고종이 순종한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물려주기 전까지 살아있는 상황이 없어요. 태종 이후로 그 살아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 한 이슈 됐네? 네. 하여간 그러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정도 이제 그 실록을 편찬을 해야 돼. 성종 실록을 편찬하는데, 이제 그 총책임자가 좌의정이었던 이극돈이에요. 이극돈은 근데 훈구파 쪽의 실류고, 그리고 그, 김일소는 그 살인 쪽 이제 그 사람인데 그 연산군은요 그 사관들이 쓴그 사초들을 모아서 편찬은 해요. 하지만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실록이 아니라 일기라고 써요. 그래서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가 있어요. 예,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김일소는 근데 사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사관들은요, 그 왕에 대한 기록들을 쓰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기록에 의한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하고 사실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은 좀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기록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글을 써가는 데 의해서 약간 편집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한번 쓰고 나서 수정은 함부로 안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이극돈에 대한 부정적 그 글이 있는 거야. 그 성종실록이에요. 이극돈은 불경을 잘 외워서 그 출세를 했고, 근데 성종의 국상 중에 기생이랑 잘 놀았으며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극돈이 사관이었던 김일소한테 자네 이것 좀 수정 좀 해주지 않겠나 했는데 김일소는 그럴 수 없다. 거부를 해요. 함부로 그 수정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김일손의 선생님이었던 김종직 바로 요 사람이에요. 그이 사람. 이 사람이 그 세조의 그 계유정난을 디스하는 글을 쓴게그 조이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이제문 원문을 제가 오늘 여기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 세조의 그런 그 왕위 찬탈, 그러니까 저그 단종은요 태조나 태종처럼 태상왕이 된게 아니고 그 노산군으로 격하가 돼요.
단종은 상왕이 아니고 노산군으로 격하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 계유정난을 이제 디스하는 글을 써놔요. 근데 문제는 김일손이 사초했다가 이 조의제문을 참고를 했었어요. 참고용으로 글을 써요. 사초했다고 올려. 이거를 이극돈이 목격을 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에 대한 그런 그 안, 흑역사를 그 빼달라 그거 요청했는데 그거 거부당했으니까 악감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김일손의 선생님인 김종직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 유자광한테 가요. 유자광이 당시에 그 실권자였거든. 그래가지고 유자광한테 가서 이거 대박이다, 얘네들 한 번에 싸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연산군한테 가서 올려요. 자, 그 김종직하고 김일손은요, 원래 자 이따가 좀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 유자광이 김종직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조정 출사도 더 늦어요. 그런데 김종직은 한번 그 높으신 분한테 한번 찍혀요. 한번 찍혀가지고 한번 좌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등은 그 유자광이 더 위로 가거든요, 젊은데도. 그래서 유자광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고 도지사죠. 관찰사 도지사 그 직급이 종이품이에요. 근데 김종직이 4품인가 5품밖에 안 하는 함양 군수로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서로 악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무오사화가 일어날 때 그 김종직은 이미 죽었거든. 그 대립구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오늘은 그런 대립구도 얘기하는 날이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아져요.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뺐어요. 그래서 서로 그 이극돈하고 유자광은 다른 이유로 사림한테 한이 좀 맺혀 있는 사람들이야. 한이 좀 맺혀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서로 손을 탁 잡고 연산군한테 가서 조의제문이라는 떡밥을 딱 던져요. 근데 그 뭐냐 이극돈이요, 이조판서 시절 이조판서에 있을 때 사림의 승진을 좀 막았던 경향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김일손을 이조정랑에 임명하는 걸 반대를 했었어요. 그 송시열 제자 때까지 안 가요. 오늘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예요. 그 다음 시대는요, 그 다음 시대의 학자들은 약간 그 실학자 쪽 시대로 약간 연결을 해야 돼요. 실학자들의 시대로 가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왜 이극돈이 김일손의 이조정랑 인사를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조는요, 조선의 6조 중에서 신료들의 그 인사권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근데 이조 판서는요,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그 인사를 담당을 해요. 고위 인사 담당이 이조 판서고, 당하관 인사를 담당하는 게 그 정오품 이조 정랑이에요. 근데 이 이조 정랑이 5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센 이유가 있어요. 그 청요직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거쳐야 나중에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5품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기의 후임자에 대한 인사를, 다른 보직은 안 되는데 이조 정랑은 자기가 자기의 후임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조정랑 그 자리만. 이조판서하고 이조정랑만 그 자리가 가능해요. 자기 후임자를 정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학파들 그런 팟 훈구하고 사림하고 그런 영향이 좀 그 악감정이 좀 생겨요.
자, 저뭐할 얘기들 뭐 앞으로도 뭐 다른 날도 뭐 교육 방송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즐겨찾기 추가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무호사화 전개 과정에서 매관매직이라기보다는요, 그런 거 없지.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거지.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네. 저분도. 네, 감사님도 오랜만에 왔네요. 그래서, 무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정작 이극도는, 그렇게까지 세게 처벌하지 마시옵소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극돈도 연산군한테 찍혀요. 연산군한테 훈구도 찍혀요. 그래서 무호사화가 끝난 다음에 좌의정이었던 이극돈은 삭탈 관직을 당해요. 잘려. 그러니까 그런 견제권이 있고요. 만약에 다른 파에서 이조정랑 후임을 뭐 A라는 인물을 추천해요. 근데 나는 이 A라는 인물이 내 후임이 되는 게 싫어. 그러면 거부권 때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할수 있어요. 그렇고요. 유자광은요, 세조 시절 때 약간 이제 데뷔를 했던 관리예요. 세조 시대 때그 데뷔한 관리여가지고 그 이시에난을 진압했던 이제 남이 장군 있잖아요. 그 남이섬, 그 춘천에. 네, 깜사님 오랜만에 오고 고마워요. 그래서 남이가 길주에서 그 이시에 군대를 이제 최종 그 소탕을 해요. 총 지휘관은 아니었는데 그날 전투를 지휘한 사람이 남이었어요. 27살밖에 안 됐던. 근데 남이가 백두산에 올라서 시를 써요. 나이 뭐 얼마에 뭐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으려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때 말단 관리였던 유자광이 이거를 뺏겨 적어놔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유자광이 이걸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예종이 즉위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남이를 찍어내서 죽여버려요. 그 사건 때문에 김종직은 유자광을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김종직이 유자광을 싫어하게 돼요.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데 문제는 성종이에요. 성종이 즉위할 때그 배경이 다 훈구의 힘을 빌린 거예요. 인수대비. 세조의 공신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시해난을 진압했던 공신들은 정작 그 예종 때 제거가 돼요. 구세력들에 의해서. 세조 시대의 공신은 구공신하고 신공신이 있는데, 구공신이 계유정난 공신이고, 신공신이, 네, 한명이 이런 사람들. 신공신이 강순, 남이, 이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쵸, 고개 띡! 하면, 슉! 아니요, 성종은 피의당한 거 아니에요. 성종은 죽었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원래 왕의 계승 서열에 있지도 않았어. 왜냐면 이제 세조의 맏아들이 일찍 요절을 했어요. 그리고 성종은 그 일찍 죽은 세자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해양대군이 예종이 돼요. 예종이 되는데 자상군이었죠. 자상군이었는데 인수대비가,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인수대비가 이제 손을 쓴 거지. 손을 써가지고 이제 성종이 왕이 돼요. 성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제 세조의 왕비하고, 인수대비하고, 고부가 서로 섭정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종이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친정권을 줘요. 근데 성종이 막상 친정을 하려고 보니까 훈구 세력이 너무 손쓰기가 힘든 거예요. 한명회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세조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것도 모자라서 그 예종하고 성종하고 사돈까지 맺어요. 공무원 한국사 문제는 내가 풀어본 적은 없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해설을 한 적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한명회가 그 정도 영향력이 컸어요. 한명회호 압구정이죠. 저기 강남 압구정에 있는 그 정자. 거기 그 한명회가 그 호예요. 그런데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고품격 역사. 그래서 하는데 이제 성종이 자기의 장인어른이 한명회야. 아, 오늘 자극적인 거 있어요. 오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성종이 막상 친정을 하려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한명회야. 그 훈구 세력들이 다 공신이야. 남이를 죽인 그 유자광도 공신이야. 하여간 그 정도로 자기가 뭔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구에 약간 좀 견제를 할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애들이 사림이야. 정작 사림은 그 조선 건국 초기에는요, 그 정봉주의 제자 계보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직에 안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관직에 안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정몽주의 제자들이어가지고 정몽주의 팬들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성종이 약간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얘네들을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이런 대관 자리에 사림들을 배치한 거야. 배치했는데, 그러니까 훈구파는요, 조선 건국에 좀 기여한 쪽 세력들이 많아요.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신들 그 계보가 훈구고, 사림은 그 건국 초에는 약간 좀그좀 이제 제야에 묻혀서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이 과거 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대관 자리, 약간 언론 역할을 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뭐 사헌부, 사간원, 성종이 좀 많이 키운 세력들이에요. 성종이 많이 키웠지,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적으로 이제 그 세웠는데, 그때 이제 김종직이 좀 약간 그 올라온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요, 김종직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실 파가 갈려요. 그 김굉필이 있고 김일손이 있는데요, 김굉필은 나중에 김종직하고 약간 그 의견차가 있어서 그 다른 길로 가요. 그렇고 그 사실 근데 조선의 그 군주들이요, 힘이 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조선의 군주들은요, 일단은 태조 이성계부터가 마다들이 아니에요. 그 이성계의 형이 이원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성계가 만약에 활약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실권을 잡아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성계의 친동생인 이환은 태종시대 때까지 공신으로 활약을 해요. 그리고 그 태조의 맏아들인 그 진한대군 이방우는 아예 아빠가 조선 건국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맏아들이 왕위에 계승을 못해요. 그리고 원래 이성계가 처음에 책봉했던 왕세자는 여덟 번째 아들 의안대군 이방석이었죠. 여덟 번째 아들. 그랬다가 그 왕자의 난 터지고 나서
그 신덕왕후 소생이 다 죽고 나니까 그 결국은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제일 첫그 서열이 위에 있는 둘째 아들 정종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그 맏아들은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정종도 둘째야. 태종 다섯째야. 태종 다섯째 아들이죠. 그리고 세종도 셋째 아들이잖아요. 세종도 셋째 아들이고, 그 조선의 진짜 첫 번째 맏아들 왕이 문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문종도요. 문종도 궁, 그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에요. 문종은 세종이 왕세자에 책봉되기 전에 사가에 있을 때 태어난 맏아들이에요.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는 단종이에요. 단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맏아들 아니죠? 예종 맏아들 아니죠? 성종 맏아들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좀, 그,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나는 왕이 될 예정인 사람이다. 약간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차기 왕으로 정해진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단종처럼 너무 어릴 때 즉위하지 않고, 한, 그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위 계승 수업을 좀 적절하게 받아오다가 한 이제 적절하게 성인이 될 때쯤에 왕이 된첫 번째 케이스가 연산군이에요. 딱 스무 살 때의 왕이 된 거야. 20대의 왕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연산군이 약간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맨날 그 대간들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막 물고 늘어지는 완전 그 바람 정치를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자기는 난 그런 저러면 암 걸려 해가지고 그래서 대간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한 거예요. 응. 연산군이 그래서 약간 좀 고집이 좀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당시 연산군 때까지만 해도요, 세조는 연산군의 증조할아버지예요. 딱 그,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족보가요. 그러니까 무슨 왕계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태조의 직계대로 그쭉 세습이 된게그 단종 때까지가 쭈루 약간 그 다이렉트로 내려온다 쳐요. 그러니까 태조, 그리고 태종부터. 태종, 세종, 뭐 문종, 단종까지 쭉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뭐 난리 없이 그 왕자의 난 이런 거 없이 근데 이제 그 세조 때부터 다시 계보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 세조계로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반정을 통해서 중종계가 광해군까지 와요. 중종계가 광해군까지 오고 아니 중종계가 명종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선조계가 광해군까지 오고, 예. 박근혜 씨는 그 2014년 4월 16일에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안 밝혀졌잖아. 그 주사 맞았잖아. 하여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일손이 조의제문 자료를 사초했다가 첨부를 했다는 것은 왕실을 능멸한 행위였죠. 아, 진짜 그 비아그라 진짜. 그 시대에 비아그라는 없었는데 이따가 선비들 중에 약간 그 비아그라급의 파워를 자랑한 선비가 있어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그 못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무오사 때 거열형을 당해요. 거열형을 당해 김일손이. 김일손은 거열형을 당하고 그뭐 참수 그리고 곤장 100대 맞고 유배 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김종직은 시체 상태에서 부관 잠재가 돼요. 세종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때 연산군이요 무오사 때요 그 훈구파 관리들도요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관리들만, 서울에 있는 관리들은 전부 다 입궐을 해가지고 이 죄인들이 형을 집행당하는 걸 다 지켜보게 해요. 이 형 집행 과정을 그 이제 보는 과정에서